만들었던 물감이 다 200ml씩이었는데 제가 결국 사용한 거는 총 500ml 정도의 물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물감들이 있죠. 그리고 이 물감들에는 실리콘 오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오일이 들어간 물감을 어떻게 사용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재밌는 캔버스 같은 게 들어와서 작업을 여기다 해보려고 해요. 나무판입니다. 자작나무 원형 판이에요. 지름은 30cm입니다. 이 작업물도 지름 30cm 캔버스에 작업을 한 겁니다. 캔버스보다는 나무 판넬이 좀 더 밀도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 봤어요.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무에다가 바로 작업을 하지 않고 젯소칠을 두 번 정도 해놨습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흰색 배경에 주사기에 물감을 넣고 가볍게 한번 뿌려보려고 해요. 너무 꽉 차게 말고 아주 가볍게요. 60ml짜리를 준비했고요. 물감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를 막고 물감을 넣겠습니다. 자, 물감을 주사기 가득히 넣었고요. 아마 60ml보다는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입구를 닫고, 압력 때문에 당연히 닫아지지 않을 거예요. 손가락을 살짝 떼서 좋습니다. 짠! 준비 끝! 과감하게 흰색 물감을 부어줍시다. 비율은 동일합니다. 50g의 물, 100g의 플로에트롤, 50g의 물감입니다. 자, 물감을 주사기에 들은 물감을 꽂고 서서히 누르면서 가봅시다. 저의 실수네요. 여기 흰색 물감을 넣을걸. 나쁘지 않은데요? 멈추도록 할게요. 상당히 기법이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사용된 컬러도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흰색이 중간에 안 들어갔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법을 활용할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3일에 걸쳐서 건조가 다 되었습니다. 캔버스에 했을 때보다 광택이 좀 더 적어요. 일단은 차이점이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물감이 좀 깨진 부분이 있어요. 나무의 결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토치질을 해서 그런지는
한 번 더 작업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작품 자체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다음에는 좀 더 여백의 미를 남길 수 있도록, 흰색의 영역을 좀 더 지켜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작업도 만족스럽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여긴 옥상이에요.